안녕하세요, 라이트박스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커버를 이용하여 레인보우 형태로 다양한 색이 반사되는 비닐 재질의 의상 표현에 대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OL에서 키아나의 트루 데미지 스킨 복장을 보면 이렇게 비닐 재질의 점퍼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비닐 재질을 커브 기능을 이용해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커브를 다루기 전에 우선 빛의 삼원색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해를 먼저 해놓는 편이 좋은데요. 이렇게 빛의 삼원색이 섞이면 흰색이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아주 기초적인 것이니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레드와 그린이 섞이면 옐로우가 되고, 그린과 블루가 섞이면 시안이 되고, 블루와 레드가 섞이면 마젠타가 된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연필 소묘를 처음 배울 때 항상 다음과 같은 이미지들을 보면서 명도의 단계에 대한 지식도 배우고요. 또 빛과 그림자가 구에 어떻게 지고 반사광은 어떻게 보이는지 등등 여러가지 기초적인 빛 표현에 대한 것을 배우잖아요. 그걸 이렇게 심플하게 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일반적으로 베이스 컬러에 섀도우와 키라이트 또는 하이라이트를 넣으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보여지겠죠. 오늘 가이드 드리는 내용은 한마디로 흑백으로 이렇게 명도 단계에 따라 그림을 그린 뒤에 포토샵 커브를 이용해서 비닐 재질을 표현해 볼 거예요. 일단 커브를 다루는 기능적인 것을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기초적인 정보도 있는데 알고 계시면 좋을 테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어떤 그림의 명도를 알고 싶어서 포토샵에 Hue Saturation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Saturation 값을 줄여서 쉽게 흑백 이미지로 바꾼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레이징 기법을 공부할 때 잘 그리는 분들 그림을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흑백으로 만들고 전체적인 명암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흑백으로 나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하고 비슷하게 흉내내 본 적 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실제 해당 픽셀의 명도 값을 보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명도를 본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Saturation 값만 낮추면 해당 픽셀에서 채도만 낮추는 거예요. 명도 값이 반영이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정확하게 명도 단계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껐다 켰다 해보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 히스토그램에서 루미너시티 값을 놓고 보면 해당 픽셀의 정확한 명도 값을 알 수 있는데 네, 잠시 다른 길로 빠질 뻔했고 무척 지루해질 뻔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커버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저스먼트 레이어에서 커버를 추가하면 이런 창이 뜨죠. 처음 보는 분들은 여기서 내가 그린 이미지의 픽셀 명도 단계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인풋에 0부터 255까지의 수치가 표시되죠. 그리고 밑에 잘 보면 회색 그래프로 심장 비트레이트 표시처럼 위아래로 들쑥날쑥한 그래프가 보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린 이미지의 픽셀의 밝기를 그래프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프 상에 선이 없다면 해당 픽셀은 현재 이미지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프가 많이 위로 솟아 있다면 그 셀이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많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255 쪽을 보면 그래프가 완전 위로 솟아 있죠. 255는 흰색인데 이미지에서 가장 많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죠. 이 흰색 레이어를 끄면 제가 약 30 정도의 회색 레이어를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래프상 표시가 딱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커브 프로퍼티를 보는 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이 이미지에서 여기 암부 쪽에 뭉쳐져 있는 픽셀들이 아마도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그 부분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포이드가 있어요. 이 스포이드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꺾이면서 화면의 이미지도 바뀌어요. 그럼 꺾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해당 픽셀의 밝기 값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이 스포이드는 사실 해당 픽셀 이하를 0으로 만들어서 검정색으로 클램프 시키는 기능이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밑에 하단부의 리셋 아이콘을 클릭해서 초기 상태로 되돌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에서 이 부분의 픽셀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마킹을 하고 싶다면 커브 프로퍼티에서 이 손가락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스포이드로 바뀌고요.
내가 마킹을 하고 싶은 픽셀에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마킹된 부분이 너무 가까우면 마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마킹된 부분을 이제 자유롭게 컨트롤하면 되는데요. 마킹된 것을 선택하고 위, 아래, 좌우로 드래그하면 해당 픽셀의 밝기 값들이 변경이 되고요. 좀 더 쉽게 컨트롤하고 싶다면 이미지 위에서 마킹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떼지 마시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바로 그 부분의 픽셀 밝기가 조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곡선 형태로 꺾여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변조가 되는데 미리 마킹을 몇 군데 하신 뒤에 하셔도 되고 마킹된 부분 사이사이에 변조되지 못하도록 마킹을 인위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귀찮다, 대략적으로 이미지의 각 부분의 밝기 값들을 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마음대로 그래프를 그려 넣어도 좋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1단계 관문인 커브 프로퍼티에서 픽셀의 밝기 값을 변경하는 방법을 마스터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갈게요. 2단계는 방금 전에 제가 이 빛의 삼원색 어쩌고 하면서 RGB가 섞이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이 커브 프로퍼티 상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색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자, 레드에 픽셀 밝기를 올리면 흑백 이미지가 레드가 되고 픽셀 밝기를 낮추면 흑백 이미지가 시안이 되죠. 자, 그린에서 픽셀 밝기를 올리면 그린이 되고 내리면 마젠타가 되죠. 블루에서 픽셀 밝기를 올리면 블루가 되고 내리면 옐로우가 되네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RGB 각 채널에 픽셀 밝기를 조절해서 색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커브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흑백으로 그린 그림의 원본 손실 없이 색을 다양하게 넣고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네, 2단계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이제 적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운영법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모두 마스터하셨죠? 그럼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 LOL에 키아나는 아니지만 제가 미리 준비한 습작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가 입고 있는 점퍼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바꾸는 것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기본적으로 넣어놓은 쉐이딩을 좀 더 비닐처럼 보이도록 조정을 하려는 부분의 픽셀에 마킹을 하고 반짝이는 재질로 보이도록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 흰색 빛이 점퍼에 닿고 굴절이 돼서 색수차 효과가 나는 듯 보여지게 하려면 RGB 각 채널의 그래프를 조금씩 교차하면서 수정하면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미지 위에 추가적으로 레이어를 올리고 덧칠을 해서 세부적인 퀄리티를 올리시면 더욱 멋진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참, 커브는 프리셋으로 저장이 가능하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는 이미지의 명도 단계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면 손쉽게 해당 프리셋을 로드해서 바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알아두세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 커브를 이용해서 금속 재질을 쉽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커뮤니티나 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